반갑습니다. 배우 김학철입니다. 오늘은 과일 안주 준비했습니다. 네. 아보카도, 참외, 사과, 떡도 하나 가운데 박아놨고요. 그리고 호두. 세계 3대 명주, 필스노스. 체코가 낳은 세계적인 명주. 자, 필스너를 위하여. 맥주의 첫 모금은 온 우주를 주어도 바꾸지 않는다.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아보카도, 멕시코 원산, 씹을수록 고소한, 익숙한 참외.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미얀마 갔더니 아주 사과가 조그만데 엄청난 향이 있더라. 와. 호텔 방 안에 뒀는데 사과 향이 천지를 진동했단 얘기죠. 아, 미얀마 사과 만만치 않아. 크기는 작아. 몇년 전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단 얘기죠. 맥주 맛이 말이죠. 쌉싸름해야 돼. 달짝지근하면 질려. 인간관계도 너무 달콤하면 변질되기 쉽단 얘기죠. 담백한 관계. 물처럼 담담한 사이가 군자의 사이고, 소인배들끼리 만나면, 네,
달콤한 맛. 호떡. 가끔 떡 먹으면 맛있어. 아보카도는 처음엔 좀 느끼하다가 씹을수록 고소하고. 나 아보카도 처음 먹어봐. 아우, 별로 크게 땡기진 않는데, 호기심에 먹어봤어. 먹을만하네, 뭐. 잘 사귀어보자, 아보카도. 모든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특이한 먹방. 너 아주 겸손하구나, 맛이. 천천히 아껴 먹어마. 자극을 오래 하면서 생긴 버릇. 모든 걸 군사용어로 얘기해. 손님들이 많구나를. 오늘 군사들이 많이 나왔네. 어떤 병원 원장은 그러더라고. 명동에 많이 나온 인파를 보고, 야, 오늘 손님들이 많이 나왔네. 아니, 환자들이 많구나, 오늘. 원장 눈에는 다 환자야.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긴말 필요 없어. 백만 대군 부럽지 않소이다.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소이다. 딱두 마디면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껴 먹겠습니다. 천천히. 좋은 밤 되십시오.